내일 시장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자,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그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네. 이 동아화성은 자동차 및 가전용 그 부품 제조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 전기차향 가스캐 수주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12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 날 그 수소법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수소가 좀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를 부각받기 했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들보다는 그 수소법 시행령을 통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아화성이 지분 72.5%를 보유한 그 동아 퓨얼셀이 있습니다. 이 동아 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성장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적인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또 3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과 매출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내일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계속 한 12,000원대 돌파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내지 12,500원까지도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11,000원대부터 해서 1,200원대의 두터운 매물대를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500원까지 목표가를 두셔서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9,800원 아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아화성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이 보시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시초가 공략주로 무림 SP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무림 SP 같은 경우에 이제 포장 관련된 회사인데요.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주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정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 이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기대감에 더 가겠다라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24일,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에 이제 재활용품 관련해서 사용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장 관련된 회사들, 중형 회사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막판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틔우면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초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시초가 이하로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시초가 이하로 매수해 보시고 선절가는 약간 2,600원대까지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1차로 3,400원. 여기를 돌파한다면 3,900원대까지도 2차로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주도주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런 일정주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강세 여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런 일정주를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림 SP도 저희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0월 말부터 계속 추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예,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도 많이 받았긴 했지만은 생산 그 뭐 건설 기계랑 엔진 등의 그 생산 및 판매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지난 15일에 이탈리아에서 그 농기계용 엔진 8천여 대 이제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보다도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로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에 대한 재료는 굉장히 좀 충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
부분들도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 섹터를 통해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외인 및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유입이 크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수급적인 형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부분들을 뭐 전거래일에 외인의 대거 그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월부터 충전되어 있던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추세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8,400원 이상만 좀 돌파를 한다면은 8,900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수는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목표가는 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함께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장 마감 중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